한가영 여전히 소녀 같네. 이래서 아직 연애 제대로 못 해본 건가? 누가 그래요? 못 해봤다고? 그럼 아직 키스도 못 해봤겠네. 궁금하지 않아? 어떤 느낌인지.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데는 불과 7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7초 뒤 우린 어떤 인연이 될까? 하나, 둘, 셋. 어디 가세요? 이거 주임님 거다. 가영 씨래요. 고백한대. 가영 씨에 대한 마음 오늘부터 고백하려 합니다. 도대체 누굴까요? S. 당신 때문인가요? 가시밭길로 보이던 세상이 갑자기 꽃밭으로 보여. 제가 사랑에 빠진 거 맞죠? 주임님, 손재현은 아니에요. 현진아며. 걘 줄 알잖아요, 지금. 아니거든? 미쳤어? 손재현 인별에 새 여친 떴어요. 관심 없거든? 뭔 상관? 즐감하시고 기운 내세요. 주임님의 솔로 탈출을 기원하며 손재현. 내가 주책이지 주책이야. 과장님이 왜 자꾸 우리 쪽을 쳐다보시나 했는데 오늘에서야 감이 딱 왔어요. 누구 때문인지. 설마. 괜찮아요? 기분 좋아 보여요. 그래요? 가영 씨가 보기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가영 씨, 가영 씨 괜찮아요? 미안해요. 버스 타시죠? 예. 가요. 씨, 실은 과장님 저요. 과장님 진짜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만큼 과장님은 정말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생전 안 그래도 잘해 말이야. 무슨 일이야? 샘플 작업 지시서를 다른 공장에 보내셨대요. 방주임이 대신 좀 가주면 안 될까? 나 전표 입력할 게 산더미라. 안 되지? 창가에 앉아. 조규리 씨. 네? 저 가영 씨한테 어필 어떤 얘기 하지 마요. 괜히 마음 불편해지니까. 네. 노래 더 불러봐요. 네? 노래 좀 더 불러봐요. 등에서 울리는 소리가 참 좋아요. 드실래요? 새 건데. 한가영 씨? 누가 주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 이왕이면 예쁘게 보이셔야죠. 고백받으실 분이. 고백? 재현 씨가 심 과장님 여자 있는 것 같다, 내일 고백할 각이던데 라고 하길래 저도 말해버렸죠. 그 여자가 주임님이라고. 뭐야, 왜 연락을 안 해? 과장님. 아니, 여기는
미안해요. 그때 바로 사실대로 다 얘기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가영 씨는 왠지 제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았거든요. 이거 아 김대리! 네! 이거 왜 버려요? 대리님한테 온 편지잖아요. 왜 버리세요? 스팸이잖아. 에? 당신에게 상의시가 가득한 손편지를 선사합니다. 그 스팸 말이에요. 저 사실 그거 받고 되게 설렜어요. 누가 나 진짜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누군가한테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된 줄 알고. 고마워요. 전 누군가한테 제 진심을 먼저 내보이고 나면 뭐 하수가 된 것 같더라고요. 얕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늘 아닌 척 괜찮은 척 포커페이스를 하게 돼요. 안쓰려 보일까 봐. 가영 씨. 그렇게 보실 거 없어요. 저도 후회 없으려고 과장님께 제 진심 고백하는 거예요. 하수가 될 망정. 감사합니다. 어. 아주 구두.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